안녕하세요, 지인님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고스트페퍼 라면. 세상에서 제일 매운 컵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불닭볶음면의 3배래요. 근데 미니액 불닭볶음면이 불닭볶음면의 3배였는데 이게 약간 미니액 불닭볶음면 정도일지 좀 궁금한데 유튜브 보니까 되게 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긴장은 되는데 아무튼 이거 10개 도전 먹방 하기로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먹을 음식은 네, 이거 고스트페퍼 10개 도전 먹방입니다. 근데 도전 먹방이라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12개에 한 박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5만 얼마 주고 구매한 것 같고요. 거의 한 6만 원 돈이었어요. 한 개에 5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야? 포크가 들어가 있네요. 포크가 왜 들어? 소스가 약간 묽은 느낌이 아니고 면이 검정색이네요. 일단은 다 뜯어보겠습니다. 소스에는 그리고 다 대박이라고 적혀있네. 다 웃기네. 오. 일단 면 냄새는 좋습니다. 아니, 이 물색을 보여드리고 싶다. 물색이 검해요. 물색이 검은데? 색깔이, 보이세요? 오, 양이 꽤 있는데? 양이 꽤 많네요. 양이 너무 많은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서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스트페퍼 컵라면 10개 분량이고요. 소스를 이제 10개 넣어볼게요. 이 소스가 몇 개죠? 면은 안 맵겠죠?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만. 면은 1도 안 매워요. 그냥 라면 면입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면은. 두 개씩 넣을게요, 두 개씩. 오, 소스가 되게 고추장 같이 나오네요. 불닭볶음면이랑은 좀 소스가 달라. 고추장처럼 나와요. 와. 진짜 궁금하니까 살짝 먹어볼게요. 뭐야, 피 같은데? 맵다.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두 개입니다. 네, 10개 다 넣었고요. 일단 제가 소스만 먹어봤잖아요. 근데 첫 맛은 되게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양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양이 미니액 불닭볶음면을 제가 10개를 먹어봤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느낌이고요. 그러면 진짜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냄새는 되게 매운 냄새가 나요. 불닭볶음면 냄새보다는 좋진 않아요. 되게 페양그라고 제가 일본 라면 매운 라면 먹었는데 그거는 진짜 맛없게 맵기만 했거든요. 캡사이신 맛.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맛있게 매워요.
와, 맵다. 와, 땀이 엄청나고요. 오. 우유 최대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매워요. 아, 매워. 와, 제가 매운 거 먹을 때 원래 땀잘안 나는데 땀 진짜 많이 나요. 눈물 나는데? 눈물이 나는데? 와! 눈물이 방금 이렇게 흘렀어요. 이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매워요. 진짜 흘린 적 별로 없는데 눈물이 흐르네요.
아, 양이 안 주는 느낌인데? 눈물이 계속 나. 눈물이 계속 나요. 배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더 먹어볼게요. 아, 빡센데? 와. 아. 아, 양이 너무 많아. 용님은 힘들면 쿨하게 포기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눈물이 계속 나고요. 진짜 매워요. 와. 아, 그러게요. 다섯 개만 할걸 그랬네요, 여러분. 10개 너무 많네요. 포기 각인데요? 속은 안 쓰려요. 근데 너무 매워. 너무 매워요. 아, 조금, 좀만 더 먹어볼게요. 아. 아,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못 먹겠네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포기하겠습니다. 못 먹겠어요. 너무 매워요. 이렇게 고스트페퍼 라면 10개 도전 먹방을 실패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다 먹어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이 남아서 포기했습니다. 다섯 개 했었으면은, 네, 다섯 개는 더 먹은 것 같은데? 진짜 매워요. 진짜 맵고, 아니, 이렇게 눈물이 흐른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막 눈물이 계속 난 적은 처음이고. 우유 때 배부르겠어요. 아니야, 우유는 계속 들어가. 오늘 이렇게 고스트페퍼 10개 도전해봤는데요. 못 먹겠네요. 양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한 5개는 먹은 것 같은데? 한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막 줄어들지도 않고, 그리고 눈물도 막 많이, 와, 입술도 진짜 많이 부풀었네. 정말 맵습니다. 미니앳불닭보다, 아무튼 미니앳불닭보다 살짝 더 매운 것 같기도 해요. 진짜 맵네요. 솔직히 매운 거는 그렇게 안 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오산이었고요. 진짜 매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실패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